영화도 책도 두번볼때 감동이 다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두 번씩 보세요, 네, 혹시? 좋아하는 영화는 두 번, 세번 이렇게 보는데 볼 때마다 확실히 느껴지는 게 엄청 다른 것 그죠. 같아요. 보여지는 이렇게 속속들이 네, 숨어 있는 것들도 맞아요.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게 약간 예술들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음악도 사실 처음 들었을 때랑 나중에 다시 들었을 때랑 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술이라는 거는 단순히 일방향적인 어떤 이 작품이 하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일방향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굉장히 맞아요. 유기적인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가 달라지면은 이 콘텐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달라진다라는 맞아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걸 보더라도 내가 만약에 같은 나이 같은 시기라고 하더라도 그날의 기분이라든가 그때의 내 그렇죠, 상태에 그렇죠. 따라서 거기서 보여지는 감정이 다르고, 그리고 시기가 다르면 정말 다르게 느껴지죠.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포레스트 검프와 20대 아, 봤던 거, 30대 봤던 거 완전히 다르죠. 달랐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뭔가 정말 좋은 컨텐츠들은 볼 때마다 그 건드리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는 그 세대를 아우를 수 있고 감정을 아울 수 있다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악도 네,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제가 대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땄던 음악을 제가 한 6년, 7년 지나고 땄던, 나서 아, 카피했던. 카피했던 네. 딴다고 아, 예, 표현했었으니까, 그쵸. 네, 네. 카피했던 곡을 한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들었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그쵸. 그때 살렸던 나의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악상 기호들. 내가 네네. 생각하고 있던 악상 기호들과 6년 후에 들었던 건 좀 느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땄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카피를 진짜 하는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젊었을 때그 곡을 듣고 카피를 했던 거 하고, 그냥 그 곡을 내가 카피를 한 다음에 원곡 안 듣고 내가 내 마음대로 치다 보면 이게 내 맞지? 화가 되어 응,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뭔가 좀 시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원곡의 포커스를 맞춰 완전 다른 곡이야. 이두 맞아요. 개가 이미. 네, 그래서 카피 수정을 하는 경우도 진짜 종종 있어요. 네. 많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적에 내가 진짜로 좋아했던 곡들 다시 그 기억 때문에 찾아서 들어봤다가 내가 이걸 왜 좋아했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종종. 맞아요. 내가 이걸, 야, 이걸, 그리고 막 그런 컨텐츠도, 야, 이게 재밌다고 어떻게 그걸 그때 재밌다고 봤지?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작품들은 언제 봐도, 어떤 상황에서 봐도 감동을 줄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포텐이 있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좀 약간 그거보다 조금 덜 좋은 컨텐츠에 대해서 아하.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시기가 아니면 좋기 힘들었던 그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분명히 네, 있는 것 충분히 같아요. 있어요. 네, 예. 맞아요. 예, 뭐 어떤 게 좋은 컨텐츠다라는 게뭐꼭 그런 거에서만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예술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한번 보고 마르시는 분들, 영화든 음악이든 다시 한번 내가 좋아했던 작품들 찾아서 듣고 보시면 또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예전에 했던 기타 다시 리뷰할 때 엄청 다른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요. 있어요. 그럴 네, 때겠죠. 리뷰어로서 저희의 상태나 의견들도 계속 달라지고, 그렇죠. 그날그날의 뭐 컨디션과 그날그날의 촬영 상황과, 어쨌든 리뷰에 있어서는 저희가 볼 때마다 다른 감동 이런 거 말고 언제 해도 최대한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갖도록 리뷰에서만큼은 조금 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블루리치 1143A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118만 원으로 가격이 다툭 떨어졌습니다. 이제 LL16, 야마하의 LL16과 완전히 같은 체급에서 가성비를 한번 좌우를 겨뤄볼 텐데요. 지금까지 어쨌든 8.5와 9.5. 생각해보면 야마하도 딱 보면 진짜 좋은 건 9.5고, 그냥 뭐 무난하다 하면 8.5, 8.5, 좀 좋다 맞아요. 하면 9.0. 맞아요. 딱이 블루리치가 받았던 요 포지션대에서 계속 점수를 받아가는 맞아요. 브랜드가 야마하란 말이죠. 가격대가 맞아요. 지금 조금, 진짜 야마 바로 위에, 바로 밑단. 위에급.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점수를 받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야마하를 떠올리게 하는 네, 그런 맞아요. 패턴들이 좀 보입니다. 네, 118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전장은 102cm, 무게는 1.92kg, 두께 100mm, 구프레디들로 78mm, 오바디고요. 솔리드 에드론닥 스프루스, 에드론닥이 118만 원짜리 기타에까지 사용이 된다라는 거는 뭐 진짜 블루리치의 굉장히 스펙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축구판은 셀렉트 솔리드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추럴 하이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셀렉트 원피스 마호가니네 헤드머신은 곧도 빈티지 스타일 오픈백 버터빈 버튼 다 똑같아요. 다 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있어 곧도도.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넛의 44.4mm 너트 산토스 로즈우드 25.6인치 650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20프렛 브릿지 산토스 로즈우드 포페로죠 포페로.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좀 블루리치는 같은 그 오바디 계열과 디바디 계열이 거의 스펙이 동일해요. 맞아요. 네. 같은 치수, 실측 치수를 보여주고 있는 좀 목재 차이 좀 네, 나요. 맞아요. 그냥 스펙을 수치적으로 정리 정도는 굉장히 좀 잘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좀 다르죠? 좀 바삭바삭하죠? 네. 어때요? 건조된 소리가 나는데 지금까지의 그 이 3 느낌이 그 오바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E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코어가 굉장히 단단하고 음흠. 성실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콜링스랑 마틴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런 느낌의 굉장히 단단한 사운드가 쫙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양념처럼 배음이 싹 올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시리즈를 16으로 내려오면서 요게 이제 마틴 콜린스랑 비교하기에는 이제 다소 좀 무리가 있고 맞아요.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뭐 길드나 약간 길드. 이쪽에서 길드 중국 중국산 네. 해서 그쪽이랑 좀 비교할 만큼 살짝 소리의 코어가 다소 연해지고 맞아요. 근데 배음은 여전히 요 위에 이렇게 싹 흩뿌린 맞아요. 상태로 있는데 이 친구는 그 4로 이제 딱 내려오면서 코어 자체는 뭐 단단하고 그 연한 그 중간 정도의 느낌이 있는데 배음이 위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배음이 내려가고 같이 얹어져 같이, 있어요. 맞아요. 같이 나오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들과 좀 다른 사운드. 네. 원래는 코어의 배음 살짝이었는데 이제 배음이 내려오면서 약간 전반적으로 바삭한 사운드로 맞아요. 네. 143만의 조금 독특한 세계관이 이쪽에서 이제 좀 나왔다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뭐 결코 뭔가 소리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느껴진다든가 네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향이 조금 이제 앞에 것들과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코어의 단단함이 이 시리즈랑 1 시리즈랑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리즈는 좀 대자연 같은 느낌의 그런 그 맞아요. 이거는 스케일이 좀 있고 네. 조금 작은 느낌의 1 시리즈는 네, 조금 더 소박한 느낌의 저기 히말라야였으면 이건 동산 정도.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그래요. 네. 조금 작아졌어요 세계관이. 네, 이렇게 143A 사운드를 좀 들어봤는데 야마하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어떻느냐라고 하면은 야마하는 좀 더 그 같은 가격대에서 그 힘과 범용성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죠. 근데 지금 이 블루리치 같은 경우에는 좀 범용성 기타라고 하기에는 세계관이 조금 좀 자기의, 독특합니다. 자기의 색깔을 그냥 약간 고수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개성이 있어요. 글쎄요. 가성비라는 그냥 그 측면에서만 따지자면은 뭐 LL16을 넘어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LL16이 뭐 가성비의 화신 같은 그런 기타이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돈 가격대에서 같은 돈 주면 무조건 LL16 산다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대안이 될 정도의 퀄리티는 뽑아주고 그렇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마하랑 가성비 싸움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브랜드는 없고요. 거의 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그 비슷한 가격대에서 비교를 했을 때 뭐 좋은 어떤 보기로서 겨룰 수 있겠다 정도만 돼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43은 뭐 그 정도의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요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거 1분 코스트 네, 이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코스트 듣고 오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명호 씨가 의식의 흐름대로 길게 연주를 해주셨기 때문에 신나게 듣고 오겠습니다. 뿅. 편집 안 했구나. 길게. 막 쳤는데. 네. 긴 버전 그대로. 좀 뭐랄까 이 143의 사운드의 디테일들 여러분들 좀 많이 들으시라고. 이게 오랜만에 네. 뭐랄까 이게 앰프 장치가 없고 이제 제 귀에는 이제 제 이거 소리만 들어가니까 네. 좀 막 쳐봤어요. 네, 제가 저기 뒷부분 편집해 줄줄 알고 의식대로 쳤다고 했는데 끝까지. 그냥 편집 안 하고 끝까지. 올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블루리치의 또 143의 또 독특한 세계관까지 같이 오늘 들어봤고요.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140으로 가면요 좀 투박해질 것 같아요. 이게 드레드넛이니까 여기서 D로 가면 투박해진다. 그렇게 될것 같은 게 그냥 가격은 같아요. 의견인데 가격 똑같아요. 118만 원인데. 근데 이 브랜드의 그 성향을 봤을 땐 조금 투박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예상이 돼요. 네, 조금 투박할 것 같은 사운드 기대가 됩니다. 뭐 기대도 되고 걱정도 살짝 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자, 682화입니다. 682화 에피폰의 리미티드 에디션 허밍버드. 네, 허밍버드 프로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악플러무님과 류마티스맨님이 악플 대결을 펼치고 있어요. 네. 도브보다는 제 취향이네요. 이렇게 주셨고요. 네. 누가? 악플러무님이 도브보다는 제 취향이네요. 일단 픽업이 흔해 빠진 PC맨이 아니라 섀도우라는 점이 더 취향에 가깝습니다. 네, 에피폰의 가격이 할인되면 다른 브랜드에 충분한 위협이 되지 싶습니다. 한 줄평,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진짜, 야, 이 사람 이게 정말 칭찬이야. 자기 역할에 충실하네요. 정말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네. 류마티스맨님, 분명 좋은데 버즈비티비가 하도 귀를 높여놔서 그런지 그러려니 하네요. 이런 모델 없으면 안 되지만 막상 사려면 돈 더 주고 좋은 걸 사지요. 한줄평, 너라는 기타 무거운 것 같다. 뭐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웬만하면 돈 더 주고 새마을 타거나 KTX 탄다 약간 이런 느낌. 네. 두 분의 굉장히 칭찬인데 칭찬 아닌 이 악플 릴레이 괜찮네요. 어떤 악플에 더 정이 가시나요? 저 무궁화로 무궁화로 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류마티스맨님 너라는 기타 무궁화호 같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태까지 봤던 기어들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더 바삭해요.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건 여전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드라이 플라워라고 드리겠습니다. 드라이 플라워 말린 꽃. 네, 알겠습니다.
저는요 계속해서 좀 자연 시리즈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깊은 산속 온갖 생각 했잖아요. 그것보다 저는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 배음도 조금 더 가까이 내려오고 좀 더 좀 피부에 와닿는 주변에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뒤뜰 우물 이렇게 되도록 아, 뒤뜰에 있는 우물. 뒤뜰에 있는 우물. 네, 깊은 산속 온달샘 아니고요. 뒤뜰에 조경해 놓은 작은 정원에 있는 우물. 네, 아, 점수 드릴까요? 118만 원이요. 점수 몇 되면? 8.5, 8.5. 네, 네 이런 식으로. 드디어.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가격이 내려갈수록 오히려 점수도 같이 내려가고 원래 있어요. 원래 가격이 비싸면 네. 점수를 잘 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가고 있네. 이거 살려면 사. 근데 이게 더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첫 시간 딱 하고 나서 우와 진짜 좋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내려가면서 그 정도의 감동은 없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오히려 더 점수가 가격대가 내려갈수록 가성비가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그 이게 저기 그 첫 시간에 했던 263을 위한 밑밥들인가? 내 말이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것도 있어요. 사장님이 일부러 그걸 첫 번째로 놨나? 그러니까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근데 118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뭐 충분히 걸맞은 사운드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8.5, 8.5니까 네, 263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도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해요. 뭔가 약간 말리는 느낌 살짝 들어요. 뭔가 사장님의 어떤 전략 같은 거 있잖아요. 할 말도 별로 없고 할 말도 기타 별로... 사운드를 이렇게까지 수식하기가 어려웠던 브랜드는 처음인 브랜드 것 같아요. 브랜드 자체가 지금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뭐.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140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요 점수까지 보고 나니까 살짝 걱정이 되네요. 얘는 좀 걱정이 되네요. 좀 더 투박해질 것 같은데 점수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좀 더 떨어질지 다음 시간에 140 모델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 못했던 260이랑 그리고 240 260과 160 이일 거예요. 260과 160 드레드나 못했던 빈칸들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다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